아로나민과 비오비타로 잘 알려진 일동제약은 그동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관리제품에 특화된 제약사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신약개발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작년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늘리고 조직변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동제약이 올해 매출 5,521억 원, 영업 적자 400억 원을 각각 기록할 것이며 내년에도 280억 원대 영업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동지학은 올 상반기에만 연구개발에 484억 원을 지출했는데요. 연말까지 최대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년 새 30에서 40%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최대 18%까지 점쳐집니다. 이 같은 일동제약의 연구개발비 확대는 신약개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최근에는 바이오벤처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이었죠. 아보메드와 신약 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일동제약은 아보메드의 60억 원 규모의 자금 투자와 함께 신약 연구 개발은 물론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아보메드는 흑인 난치성 질환 분야 신약 개발 전문 회사로 앞으로 일동제약과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표적 치료제를 비롯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두 회사가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동제약이 현재 보유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이형 당뇨를 비롯해 비알콜성 지방간염과 농내장 등 9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내년부터 일동지약 주가에 신약개발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목표주가 2만 2천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것 같습니다. 10월 5일 기준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